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 네, 여러분 오늘 드디어 금요일 추첨하는 날이에요. 네, 두 번째 이고지 나눔 추첨 영상입니다. 날씨가 참 덥네요. 네,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네, 명단을 써보았습니다. 신청해주신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써봤는데 자기 이름이 다 있으실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이번에는 70분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참여 감사합니다. 제가 얼른 따라가지고 네, 추첨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적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네, 세 분 뽑을 건데요. 네, 조금 긴장되네요. 네,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 분씩 뽑아볼게요. 네, 첫 번째 분. 네, 이혜란님. 네, 이혜란님. 네, 첫 번째 분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 네. 자, 두 번째 분. 우우님, 우우님. 네.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 네, 이번에 세 번째 분. 마지막 네, 이아영님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 네, 다시 보여드리면요 이혜란님, 우우님, 이아영님 이렇게 세 분. 네, 축하드립니다. 요 세 분은요, 제가 이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로 받으실 분의 성함과 주소를 네, 남겨주세요. 네, 배송은 다음 주쯤에나 주말쯤에나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저는, 방파를 낮에 네, 입었는데, 네. 여름 날씨 같더라고요. 27도까지 막 올라가고 낮 기온이 네, 여름 날씨네요. 갑자기 날씨가 좀 더워져가지고요. 좀 당황스러운데 네, 저는 따뜻한 날씨 좋아해서 네, 상관없지만 소화감도 날리고 좀 먼지가 많이 날리네요. 네, 마스크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레티지아가 꽃을 이렇게 활짝 피웠는데 꽃이 너무 예뻐요. 튤립처럼 네, 예쁜 꽃을 피워요. 네, 상큼한 산뜻한 네, 예쁜 꽃입니다. 네, 다육이 꽃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레티지아 꽃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매직잼도 비슷한 꽃이네요. 똑같아요. 네, 색이. 색이랑 모양이 똑같네요. 제 아메치스가 네, 처음으로 꽃을 피웠는데 네, 아메치스 꽃을 올해 처음 보게 되었어요. 이런 붉은 네, 핑크한 네, 이런 꽃을 피우네요. 아메치스 핑크색이잖아요. 보라 핑크. 네. 꽃도 약간 핑크색, 그리고 붉은색을 띠고 있네요. 네. 미인유 꽃들은 좀 예쁜 것 같아요. 네, 별 모양에. 특히 성미인 꽃 정말 예뻤는데, 올해는 꽃을 안 보여주고 있어서, 대신에 아메치스가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네요. 저는 아메치스가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이꽃이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변화는 제가 자리가 좀 부족해서 여기다가 페트병을 하나 걸어놨어요. 거리대에다가. 그래서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요 아이를 이렇게 네, 이렇게 두었어요. 네, 이번에 가게 될 의려짐 조금 키가 작죠? 이렇게 잘라서 가고 갔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웠는지 아이들이 좀 놀고파 하는 것 같네요. 좀 줘야 될 것 같고. 며칠 안에 또 비가 올 것 같은데, 네, 비 오면 또 50컷 물 보충을 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요즘엔 날씨도 덥고 햇볕도 너무 세서 화상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시죠? 네, 걱정되시는 분들은 비닐 이렇게 쳐주세요. 비닐, 뽁뽁이 비닐 같은 거. 네,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한파 올 때나 햇빛이 쓸 때나 또는 새가 날아올 때 저는 비닐을 덮어주고 집어넣는데 저는 아직 비닐을 덮어주지 않았어요. 조금 화상을 네, 있긴 입었는데 그래도 지금 햇빛 강할 때 좀 잎이 건강하게 강하게 자라도록 네, 직광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저는 늘 직광을 보여줘서 뭐 화상이 심하게 오고 그러진 않았는데요. 오늘도 몸에 햇빛 좀 미리 좀 식히려고요.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나눔할 아이가 있다면 또 이벤트를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